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AWD 5세대 차량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9만 키로입니다.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차량 상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스크래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쭉 보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에 지금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8.10으로 10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ER 뒤쪽 휠 보겠습니다. 네, 뒤쪽 휠도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7.67로 9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테일 램프 양쪽에 지금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내부 보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가죽 매트 쭉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열도 사용 가능하고요. 전동 폴딩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은 네, 마찬가지로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보면은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 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 휠 4쪽 다 컨디션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타이어 4쪽 다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9585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뒤편에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LDWS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요. 도어 쪽에 보면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탑 쪽에 보면 선루프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마사지 시트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주차 보조 기능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열에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고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ER 보겠습니다. ER 탑승했습니다. 먼저 앞쪽에 보면은 USB 단자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 보면 코일 매트 쭉 깔려져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ER 시트 상태 쭉 봤을 때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중앙에 보면은 컵홀더 ER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 선루프 2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AWD 5세대 차량이었습니다.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